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1 수학 개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거를 설명한다고 중학교 1학년 거만 설명하면 안 되겠죠. 이제 앞뒤에 나오는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통계는, 계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통은 모은다는 거야, 모은 거. 통째로. 그죠? 통한다. 그죠? 통째로 전체. 전체를 계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발생한 일이야. 뭐라고요? 발생된 일이야. 일어난 일. 그쵸. 발생된 일이니까 과거예요, 과거. 발생된.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을 계산하는 거고, 확률은 확실하게 발생될 비율. 그래서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인데,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통계에서 제일 처음에 그림들을 보면 여기 옛날 거 보면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 막대기로 그래프를 만들어요. 막대 그래프. 이걸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토그램. 그다음에 여기에 그림 그래프도 있죠? 초등학교 때는 막대 그래프도 배우고 그림 그래프도 배우는데,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럼 그림을, 이것도 둘다 그림이죠? 그림을 그리는 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 그림은 뭐라고요? 줄기는 10에 다니고, 2분 1에 다니고, 그죠? 이게 10, 2. 그러면 2 플러스 1을 그리면 이게 1에 다니고, 10진법은 이건 10에 다니고, 뭐 기준으로 하면 100에 다니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줄기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32, 39 이렇게 되는 거죠? 짝을 지어서.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표를 쉽게 알 수가 있어서 그걸 표시를 해주는데, 요거를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기가 좀 그러니까 도표로 만들어줘라. 이거 봐요. 이거 봐. 요 도표. 이거 뭐라고요? 도수 분포표로 만들어주는 거야.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는 뭐냐면, 도수는 뭐예요? 정도수라고. 몇 개나 일어나는지. 정도수. 정도수가 분을 나누어서 포는 퍼진다는 거야. 퍼진다. 그 곰팡이 포자 알아요? 포자. 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죠? 퍼지는 거. 어떻게 퍼져 있느냐, 정도수들이.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했죠? 분포로 표시를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1, 2, 3, 4, 5.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죠? 숫자가 아니라, 횟수. 이거 전부 다뭐 표시한 거예요? 횟수. 그 횟수를 뭐라 그래요? 정도수라고 그래요, 정도수. 정도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규모. 2.0에서 2.3. 리터는 지진 규모인데. 그죠? 그래서 이 가로측은 항상 뭐예요, 가로측은? 가로측은. 범위예요. 이건 1, 2, 3, 4 하면 이거 봐요, 이거는. 2.0, 2.3, 2.3, 2.6.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나면서 이거는 뭘 나타내줘요? 구간을 나타내잖아요, 구간. 어떤 구간에, 어떤 범위에. 근데 구간하고 범위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변하죠? 근데 구간하고 범위는 여기다가 X축에다가 정해놓죠? 이 Y축을 정도수라고, 정도수. 정도수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 구간 계급, 구간,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는 만약 키로 치면, 여기는 150, 160, 170, 180, 190, 2m.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라고요? 150부터 키가 160이다. 그럼 여기다 꼭 물결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150에서 160이다. 이렇게 키가 될수 있죠? 이렇게 구간을 뭐라 그래요? 구간을 계급이라고 그래요. 계급. 오, 안 해, 계급. 이렇게 계급의 넓이. 넓이는 몇이에요? 계급의 크기는? 이거는 간격이 10이죠. 10cm씩. 이게 계급의 뭐라고? 넓이라고 안 하고, 계급의 너비를 계급의 뭐라고요? 크기라고 그래요. 이 너비를 뭐라고 한다고요? 계급의 크기.
넓이라고 안 하고 글자를 너비 이렇게 써주는 거네. 그죠? 그러면 150에 160은 15명이다. 그럼 여기가 15가 되죠? 네. 이게 정도수가 돼요. 정도수. 이게 도수예요. 이게 도수.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몇부터 몇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좀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네. 막대 그래프 높이로. 그래서 표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네. 도수를 다 합쳐. 합치면 전체 우리 반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죠? 네. 도수의 총합은 뭐라고요? 도수의 총합? 전체 명수. 도수의 합은 전체 명수. 아니면 우리 학교의 명수. 전체 명수. 몇 명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채워놓으면 되죠? 여기다 숫자로 몇 개인 게? 네. 그러면 이걸로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다섯 개씩?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표시해서 빡빡하게 채웠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채운 걸 뭘로 해줘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해준다고, 막대 그래프. 그리고. 네. 근데 이 막대기를 꽉 채웠어, 이렇게. 네. 막대 그래프를, 여기까지는 이렇게 채우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꽉꽉 채우죠? 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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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막대기가? 네. 그러면 히스토그램, 막대그래피가 히스토그램인데 요거는 막대기가 이렇게 한 개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요 히스토그램은 뭐라고요? 그 구간을 꽉꽉 채웠죠? 꽉꽉 채웠을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나누고 원그래프로 원으로 해서 몇 프로인가 이렇게 표시해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이렇게. 그 다음 띠그래프로 해도 되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이 t그래프는 요거를 전체가 몇 명이라면 이건 퍼센트로 나오죠? 네. t그래프도 t로 되어 있는데 이게 퍼센트가 되죠? 네. 전체 인원을. 자, 이건 뭘로 나타냈어요? 원그래프. 됐어요? 네. 그 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주냐면 여기에 꼭지점 가운데를 딱 찍어요. 이렇게 가운데. 요 중앙. 여기를 찍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걸 딱 찍어가지고 이어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꺾은선. 오! 이게 꺾은선 그래프가 되는 거야.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래프가 뭐야? 그냥 그림이야. 꺾은선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다 보면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요 출발점을 뭐부터 해요? 0부터 한다는 거지. 0부터. 네. 0부터. 0부터 출발을 하면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끝에 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응?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죠? 응. 여기죠? 네. 여기죠? 응. 여기죠? 응. 여기면 이걸 연결하면 응. 이렇게 면적이 생겨요. 이렇게 면적이. 네. 이 면적하고 이 막대 그래프의 면적하고 똑같아요. 네. 왜 똑같냐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하냐면 여기. 요 가운데하고 그죠? 네. 이걸 뭐라 그래요? 계급의 중간이라 계급 갑이라 그래. 계급 뭐라고요? 계급 갑. 요 X가 계급 갑. 계급 갑. 계급의 값. 그죠? 네. 계급의 값은 몇이다, 대충. 그럼 곱할 때 50에서 60 사이면 계급 값이 몇이에요? 10. 50에서 60 사이면? 55겠죠? 네. 55는 계급 값. X축은 계급 값. 그런데 요거에 도수가 있죠, 여기에 도수. 네. 여기에 Y값, 도수. 그럼 도수하고 계급 값하고 곱하면 이 전체 가로하고 세로의 면적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에서의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요 가운데랑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네. 그럼 요 위에 빨간색 있죠? 이렇게 빨간색. 네. 요 빨간색하고 요 밑에 하얀색하고 면적이 똑같아져요. 네. 요 빨간색은 요 하얀색 요거 만들 때 요 면적 만들 때 이 빨간색은 없어지는데 이 빨간색을 잘라다가 하얀색에다 넣은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
왜 똑같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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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를 지나서 요 반 길이랑 요 반 길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직각이 돼요. 그죠?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직각이니까 R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RHA 합동하고 RHS 합동이 있죠? 네. RHS로 치면, 어? 직각인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모르는데, 보면 이거하고 요거하고는 꽉은, 여기는 막꼭지각이죠? 네. 그러면 여기 직각이고 막꼭지각이니까 여기 구석에 있는 각하고 여기 구석에 있는 각은 같죠? 네. 삼각형 180도니까. 네. 그러니까 RHA 합동이라고 해도 되죠? 네. 어? 네. 세 각이 다 똑같아. 근데 한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요 각이 같고 요 각이 같아.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세 요 두 각이 같죠? 네. 그러면 뭐라고요? ASA 합동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RHA 합동이라고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삼각형이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똑같이 닮았어요. 합동이에요. 그래서 요게 일로 들어가서 이 면적을 구할 때 좋아요. 전체 면적. 네. 그러면 합쳐서 나타낼 때 좋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수분포 다각형. 정도수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꺾은 선으로 만들어서 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어.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뭐라고요? 전체의 총합을 나타내준다고. 네. 이해되세요? 네. 응?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봐요. 이런,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토그램. 요거는 뭐라고요? 도수분포, 도수분포 다각형. 다각형.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합을 전부 다 내면 뭐라고요? 오? 그 모양새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보세요. 요 하얀색은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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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쳐봐. 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보통 평균이 이 정도 되죠. 네. 근데 요거는 평균이 이 정도 되죠. 네. 아 평균이 오른쪽이 더 높다. 네. 오른쪽이 더 큰 애들이 많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네. 왜? 이 흰색보다 이게 오른쪽에 더 돼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이 모양새를 보면 모양새를 가지고 이 흰색하고 녹색하고 비교했을 때 이 녹색이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응. 만약에 성적표라면 이게 성적. 요 흰색의 도수분포 다각형보다 녹색이 더 오른쪽, 더 높은 점수에 있겠죠? 응. 여기가 100점이니까? 응. 이해됐어요? 응. 평균도 많고 잘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죠? 응. 이해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됐는데, 평균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다각형이. 어? 그러면, 요 B로 돼 있는 게, 요 처음에 A로 그린 것보다, 네. 응? 이 B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요 못하는 학생들보다, 아, 못하는 학생이 적고, 잘하는 학생도 A가 많지만, 훨씬 더 아이들이 성적이 비슷비슷하죠? 네. 이해됐어요? 네. 이 그림을 보고 그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주고, 나중에 이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예? 통계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통계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이잖아요? 수능 시험이면, 이렇게 중간에 평균이 있고, 여기에 있는 학생, 여기에 있는 학생. 이 높이가 뭐예요? 막대 그래프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 네. 막대 그래프를 연결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숫자가 높이가 안 높죠? 네. 적고. 중간 평균 아이들은 많고. 못하는 학생도 적죠? 적죠? 네.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요, 통계 그래프를.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수를 할 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드는데 그냥 도수분포 다각형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겠죠. Y축은 뭐라 그랬어요? 도수라 그랬죠. 도수. 정도수.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계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급의 넓이를 만들죠, 이렇게. 네. 계급이 넓이를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 똑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서 몇 명인지를 정도수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줄 때 막대 그래프나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죠? 네. 먼저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이제 네.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점을 찍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운데 요게 뭐라고요? 계급값 요게 X 요게 계급값의 점도수 몇인지 요걸 꺾으면 뭐라고요? 꺾은 선 그래프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 개 한 개는 이렇게 이어서 주면 돼요, 이렇게. 네. 아이고.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되죠? 네. 그런데, 요거에서, 자,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어, 여기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3명? 여기는? 4명? 4명. 여기는? 6. 6명? 여기는? 9명. 어? 그러면, 여기가 점수로 치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몇 점부터? 10점. 10점. 20점. 30점. 40점. 여기는 50점. 여기는 60점. 여기는 70점. 문제가 어려웠나 보네, 그지? 네. 평균은 대략 한 45점 정도 되겠네, 가운데 애들. 네. 아, 중간 점수가, 그지? 네. 그런데, 이 전부 다 한번 해볼까요? 10점짜리가 몇 명이요? 10점짜리 안 되지. 10점과 20점 사이니까. 그러니까 15점이 몇 명이요? 3명. 3명. 그 다음에는? 25. 25점이 몇 명? 4명. 4명. 또 그 다음에는? 35. 35점이 몇 명? 6명? 6명. 또? 45. 45점이 몇 명? 9명. 9명. 또? 55점이? 3명. 오, 3명. 그럼 65점은? 65. 여기는 몇 명일까? 어, 애매하네. 높이가, 그치? 여기 2라고 치고, 여기 1을 치자, 그치? 네. 응. 2. 잘못 그려서 그래프. 2명, 그치? 네. 이렇게 되면 총 몇 명이요? 총 인원은 3, 4, 6. 이게 10이고, 그죠? 네. 그러면 3, 3, 6이니까 6. 8. 응? 6에다가. 6에다가. 8. 8. 그러면? 17. 17. 그럼 몇이요, 총? 27. 27명인데, 오, 3명만 더 하자. 3명만 더 할까? 네. 응? 네. 그래, 30명. 편하게 하게. 그러면, 어, 100점까지. 아? 100점까지. 아, 여기다 하나 더 해? 네. 오케이. 잘하는,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80점까지. 여기까지가 몇 명? 3명만 더 하면 되지? 네. 아니다. 요 80점까지 3명. 이렇게 할게. 3명.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75점이 몇 명? 3명. 3명. 총 몇 명? 30명. 30명. 요거는 뭐 인원수야. 총 계급. 계급의 총합. 계급의 총합. 30명. 아, 인원수가 30명이라고. 그지? 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 둬야지. 네. 점수를 다 둬갖고 몇으로 나눠줘야 돼? 30으로 나눠줘야지. 그래야 반평균이 나오지. 네. 이해됐어요? 네. 15에서 3, 25, 4, 35, 6 이렇게 해서 반평균을 만드는 건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자, 10점, 20점, 30점, 40점 다시 이렇게 되는데 10점까지는 몇 명이야? 15점까지는? 15점까지 3명. 어, 그러면 3명. 여기다 찍어. 0명에서 3명. 4명. 그 다음에 25점까지는? 4명. 아, 25점 밑에는 몇 명이야? 7명. 그러면 여기 3명이면 7이니까 1로 올라가야지. 네. 또 35점까지는? 35.
5점까지는 13. 13이면 13. 아, 여기 높이 이렇게 찍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찍어주는 걸 이걸 누적 도수라 그래. 누적 도수. 이해됐어요? 네. 이게 누적 도수로 키워라면 키가 매해 커가잖아. 네. 내가 키 잘하는 키, 키 같은 거 해줄 때 이렇게 누적 도수로 표시해주는. 네. 누적이 뭐야? 적은 쌓을 적. 쌓을 적. 누는 계속 올린다는 거야. 올려서 쌓는 거. 그럼 누적 도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도수도 있어요. 상대 도수. 그럼 상대 도수는 뭐냐?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한번 해보자면 노란색으로 해봐야 돼. 상대 도수는 뭐냐? 30에서 이 3은 몇 프로야? 3... 응? 30에서 전체가 3명이야. 10분의 1.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10분의 1, 1, 2, 3, 4, 5, 아, 5, 6, 7, 8, 9, 10 하면 여기 1이 되는 거야. 10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야. 얘는 10분의 1. 얘는 뭐야? 10분의 1보다 조금 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0분의 2? 여기? 요만큼? 얘는 뭐야? 10분의 3. 10분의 3이면 여기? 네. 얘는 뭐야? 10분의 1이니까 여기? 네. 얘는 뭐야? 10분의 10분의 1보다 훨씬 작아?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아, 이거 너무 조그맣게 표시했는데.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요거를 해서 요 면적을 전체 더하면 몇이 돼? 1이 나와, 1. 아, 네. 왜? 30분에 30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1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 100%라 그래. 90. 100%에서 얘는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0.1. 얘는 0.3. 이렇게, 아, 100%에서 몇 퍼센트예요? 하는 거 있지? 네. 어? 얘는 0.1. 0.1. 요런걸 이거는 전부 다 더하면 몇이라고? 1. 1이 되지. 1이니까 100%지. 네. 100% 중에 몇인지를 나타내주지. 네. 100% 중에 얼마나 돼요? 이걸 나타내주지. 네. 그래서 이거를 상대 도수라고 해. 상대 도수. 그럼 상대 도수는 뭐야? 정도수가 다른 거랑 상대랑 비교를 해봐서, 다른 거랑 비교해봐서 정도수가 몇 퍼센트나 돼요? 0. 몇이에요? 이런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어? 그게 어딨어요? 상대 도수가? 여기죠, 상대 도수. 네. 이게 몇 퍼센트냐고. 그럼 40분의 3은 몇 프로야? 40분의 3. 4는? 0.1. 10%. 0.1. 40분의 12는 몇이야? 이거를 계산하면 되지, 분수로? 네.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40분의, 아니, 여기는 30이니까. 책에는 30이고 40이고 요게 보시라고? 30. 30분에 만약에 9라고 쳐. 네. 그러면 이게 100분의 몇이냐고. 그지? 네. 그러면 30분의 9면 몇이야? 3일은 3? 10분의 3, 3, 3. 10. 그러면 이게 뭐라고? 10분의 3? 10분의 3. 그럼 이게 몇이야 숫자로? 0.3? 0.333. 0.3. 그냥 0.3 떨어져서. 30%? 네. 10분의 3이요? 네. 10분의 3. 그럼 0.3 똑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X는 3이잖아. 0.3. 10분의 3이니까. 맞지? 네. 여기다 10, 곱하기 10 하고,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0.3이고, 이게 30%가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소수로 나타낸 거, 를 상대 도수라고 한다고. 이거를 인원을 계속 누적해서 쌓는 걸 누적 도수. 100%에서 얼마나 되냐는 상대 도수. 여기 상대 도수. 여기 봐. 다 소수로 나왔지? 합하면 몇이요? 1. 합계로. 됐어요? 네. 응? 자, 그래서 요거를 상대 도수나 누적 도수로 표시를 하고 빠지는 걸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책을 보고 이제 찬찬히 또 확인을 해봐야지. 알았어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책을 보면서 찬찬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